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C 플랫폼의 학습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쉘들의 색상이 있고 그리고 폰트 색상들도 좀 달라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영어, 수학, 논리학 요 세 개를 통합해서 공부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지금 이런 과목들이죠. 과목들은 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요 색깔, 요런 색깔들은 각기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목이 있고 AI는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레벨도 나와 있습니다. 레벨 1부터 해서 쭉 이어서 나왔는데 레벨 1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 정도 1학년 그 사이에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있는 게 있고 테두리가 없는 게 있어요. 테두리가 있는 과목들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별표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별표가 붙어 있네. 별표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이미 이제 강좌가 강의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별표가 안 붙어 있는 것은 아직 업로드가 안 된 거예요. 2018년 말까지 업로드가 완료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공부하는 것들은 초창기 공부하는 것은 수학과 논리학, 영어 이 과목들하고 그리고 이 OOP 과목,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과목들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Functional Reactive 과목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쭉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쭉 공부를 진행을 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산수 수준이죠. 산수 수준에서 여기 와서 이제 수학 수준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서고 쭉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이 과목들 보면은 과목들 보시면은 제목을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뭐 CSS가 뭔지, 그 타입스크립트, 앵귤러 머티리얼, 앵귤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OP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5년차 레벨 5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수업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은 여기에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과목들입니다. 현재 보면 테두리가 있는 것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거고 지금 테두리가 없잖아요. 요거는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한국어로 진행되고 레벨 6부터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들이 연결됩니다. 여기 이제 삼각함수 기하부터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과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CycleJS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데 Functional Re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블록체인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쭉 공부를 하고 어랑이라고 하는 언어도 공부를 합니다. 어랑이라고 하는 언어가 상당히 재밌는 언어인데 국내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리고 HTTP와 XMPP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HTTP는 기존의 웹 프로토콜이고 XMPP는 웹 프로토콜이 아니라 좀 다른 형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쓰이는 거 있는데 요걸 새로운 형태의 웹을 만드는데 디폴트 프로토콜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7년차 레벨 7 레벨 7이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가 되지 싶은데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과목도 이제 캘큘러스 그렇죠? 여기 이제 이과 고교 이과나 과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공부 수학 과목입니다.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방법론이죠. 그리고 8년차, 레벨 8이죠. 여기서는 이제 캘큘러스 고급입니다. 고급 캘큘러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의 수학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파이썬 같은 것도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레벨 8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다 있잖아요. 테두리가 다 있다는 것은 요거는 한국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고 별표가 있다는 것은 강의 녹화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이나 CMU,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를 말합니다. 수업들, 버클리 대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학입니다. 거기서 CS188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쉬운 것부터 조금 조금씩 어려운 걸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8, 그러니까 레벨 8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나 뭐 대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이제 OpenAC 플랫폼을 공부를 합니다. OpenAC 플랫폼은 이 왼쪽에 보이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머신 러닝과 그리고 요 우리가 진작에 공부했던 이 XMPP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토콜, 그리고 이러한 FRP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코딩 패러다임이죠. OP와 완전히 코딩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세 가지, 그리고 거의 합쳐져 있는 블록체인도 들어있죠. 여기서 블록체인 우리 공부를 어디서 했던가요? 아직 블록체인이 안 나오나요? 아, 그렇군요. 블록체인이 아마 뒤에 연결되어 있나 봅니다. 블록체인이 지난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배터리군요. 여기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블록체인 지나서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제 하나 집어넣자면 여기 점에다가 블록체인,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 걸못 찾고 헤맸네. 옆에 잡음이 들리는 바람에 제가 잠시 조금 주의가 흐려졌습니다. 그래, 블록체인과 오픈에이시 플랫폼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술, 그리고 AI 기술, 요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픈에이시 플랫폼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벨 9 정도에서 이제 실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요 시범적으로 몇 가지를 합니다. 몇 개를 하느냐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섯 개인데, 첫 번째 거는 현재 한국에 있는 은행들,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도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들,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다양한 은행들 있죠, 그죠? 그것들을 하나로 합친 무인은행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그러한 화폐를 운용하여 시장 기능을 지원하는 시중은행의 기능, 그두 개를 합친 국가 화폐 금융 체계를 구성하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수업은 오픈에이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강좌의 기초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업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실제 사례로서 화폐 금융, 그리고 교통물류 체계에도 구성을 할 겁니다. 오픈에이시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통물류 체계, 한국의 약 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하는 메커니즘과, 그렇게 전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천만 대의 자동차를 어떻게 조율해서 국가 전체의 교통물류 부가가치 생산을 최대화할 것인가, 즉,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용은 최대화할 것인가, 그것들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머신러닝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실제 여기서 공부했던 머신러닝, 특히 버클리 수업에서 CS188,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습같이 이렇게 코딩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코딩을 하는데, 그때 코딩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 여기서 공부했던 얼랑 요 녀석과 CycleJS입니다. 얘는 프론트엔드를 담당할 거고, 얘는 백엔드를 담당할 것이고, 얘는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물류 체계도 만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실습을 몇 가지 더 하게 됩니다. 국가기록 체계입니다. 국가기록 체계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문서들을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고, 또 상당히 비교적 위에 있는 주제보다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기록원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선거입법 체계.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 어떤 투표 시스템에 적용하기 아주 완벽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면은 투표를 뭐 개표하고 개표 부정이라든가 선거 부정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코딩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시장 체계도 이제 실습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체계는 사실 화폐 금융 체계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화폐 기능 속에 화폐 속에 시장 기능을 집어넣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레 다섯 개 정도의 실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해서 완전히 동작하는 시스템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레벨 9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공부를 하기에 부담스러우면 이 중에서 하나나 두개 정도를 같이, 특히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다 보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AI 공부도 진행해야 됩니다. AI 공부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테두리가 있잖아요. 요거는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을 이미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널 제이 주피 팀 주피터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요 강의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를 그대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페이스북에서 한 거고, 요건 유데스티,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MIT 대학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레벨 9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 사이 수학은 통계학, ESL. 이게 뭐였던가요? 예, 하여튼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위한 수학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위에서 공부했던 요 수업 수준보다 조금 오히려 또 레벨은 난이도는 더 낮습니다.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수학도 AI에서 있는 수학들만 뽑아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요것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는 딥러닝, 옥스퍼드 대학의 수업이죠.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만든 수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자인 데이비드 실버, 알파고 개발 팀장이죠. 그 사람이 직접 강의한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가 knowledge based AI, 지식 기반 인공지능이나 스탠퍼드 대학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죠. 그리고 IBM이나 구글의 어떤 머신러닝 API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나가서 구글의 AI 엑스페리멘트라고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코드들을 분석을 해보는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오픈 AI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어 나가서 마지막에 이루는 수업은 알파고 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알파고 제로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이게 레벨 12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10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실습이냐니까 위에서 이 공부했던 거, 이게 오픈 해시 플랫폼 기반으로 구성되는 어떤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그걸 재구성하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기존의 모든 은행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 그리고 제2은행권과 심지어 증권사까지 통합을 한 하나의 디지털 은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것. 또 교통물류 체계, 이런 것들을 쭉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픈해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는 직접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 보시는 겁니다. 국가 시장 체계는 위에 한번 언급됐던 건데, 에너지 체계, 사회보장, 교육, 제조, 뭐 등등, 행정까지 쭉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낮고, 그리고 조금 더 레벨 11번에서는 국가 사법 체계, 그리고 국가 헌법 입법 체계까지 실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셔가지고는 좀뭐 이게 뭘까 싶긴 하실 텐데, 실제 요것들을 보시면은 요 국가 화폐 금융 체계 지금 현재 강의 녹화가 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2018년 3월까지 해서 이 강의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갈 겁니다. 원래 이게 2018년 12월까지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 2018년 하반기에 저희가 참여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는 바람에 요걸 좀 빨리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이전에 다 이걸 마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참조하셔가지고 실제 오픈해시 플랫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직접 여러분들이 국가의 어떤 인프라들, 제조산업 인프라 이런 것들을 오픈해시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화를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오토메이션이 아니고 오토노머스를 말합니다. 자율주행할 때 그때 의미의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해시를 그럼 쓰기 위해서 오픈해시를 쓰는 이 플랫폼을 다룰 수 있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요 오른쪽에 있는 인공지능 과목들 쭉 끝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XMPP로 대표되는 어떤 프로토콜,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 사이클 JS나 요런 블록체인, 사이클 JS와 어랑 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MP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HTTP를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랑이나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OP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P 프로그래밍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쭉 진행을 해놓으면서 처음부터 이제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OP 프로그래밍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그 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완 앱 인벤터, MIT 대학, 다 MIT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딩 툴이죠. 이건 어린이용 코딩 툴, 이거는 청소년용 코딩 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해서 쭉 대학원 수준까지 빠뜨리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을 해나가야지 OpenAC 플랫폼이라고 하는 툴을 쓸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왼쪽에 있는 영어 수학 과목들 있죠. 영어 수학은 모든 엔지니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공돌이들의 필수적인 자질이죠. 그래서 숫자와 논리,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해서 쭉 상각함수, 기하, 대수, 집합론을 넘어서서 캘큘러스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다. 수업이 다 링크가 돼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